거죠. 같이 부르고, 그렇죠. 같이 울고. 예, 예, 예. 예. 요즘도 외국 뮤지션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떼창 맛을 보면은 잊지를 못한다 그러더니 다시 온다 하잖아요. 아, 맞아. 그린 저 들어왔어요. 그럼 기사 많이 났어요. 뭐 공연 왔다가. 뭐, 예, 예. 수많은 밴드들이 뭐.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공연 한국에서. 얘기 많이 들었죠. 이때 비롯된 거네요. 20년대, 30년대. 놀라운 이야기가 또 뭐 하나가 있냐면요. 요즘에도 이제 아이돌 선발대 혹은 뭐 이렇게 막 흔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네. 선발대하는 것도 어디서? 아유, 최고의 인기죠. 그죠. 네, 이때도 있었습니다. 1933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, 그러니까 가수 선발대를 한 거예요. 그리고 해가 지난 그 다음인 1934년에는 경성 라디오에서 아예 최종 선발대를 중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. 그때 가수로 데뷔한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? 바로 타양. 사리를 부른 고복수. 아, 네. 고복수 선생이 바로 이 가수 선발대회를 통해서. 표정을 좀 보세요. 아, 타양사리가. 타양사리도 모르고 고복수도 모르는 표정 아니었어요? 아니, 타양사리면. 너무 어렵다. 어렵다. 오늘. 아, 정말. 진짜 모르는 거예요? 아, 진짜. 손꼽아 헤어보니.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죠. 타양사리 몇 해련가 손꼽아 헤어보니.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. 애수에 찬 이 노래는 일제의 항거에 해외로 망명한 우리 결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타양사리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. 타양사리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이어서 강제 이주민으로 다 만주로 떠나야 되고 고국을 떠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노래죠. 농담 삼아는 말이 우리 그 나라 이런 백성처럼 울어보자 그러잖아요. 네. 그때 말 정말 나라 이런 백성들이잖아요. 그러니 얼마나 더 슬펐겠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슬픈 노래들이 더 큰 네. 사랑을 받았던 그랬어. 게 아닌가. 그래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토착화할 수 있었던 거죠. 외래에서 온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핍진하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던 노래거든요. 타양사리, 뭐 황성예터, 목포의 눈물, 뭐 조국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로 대변을 해줬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비극이 거죠. 비극이 주는 가장 좋은 효과가 정말